아, 일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드네요. 지금 이쪽도 살균 살충제 지금 줬고요. 지금 여기 매장, 이 밭에 아이들, 그 다음에 이 다리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다 살균 살충제를 주었습니다. 이제 꼼꼼하게, 이제 이쪽 부분하고 또 이쪽 부분 있어요. 근데 이쪽도 이제 깔끔하게 지금 청소하고,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삽목판에 있는 아이들도 다 이제 약을 살균 살충제를 줬고요. 이제 노지의 아이들 그 삽목판에 있는 것들은 한번 정도 그 살균 살충제를 줬거든요. 그래서 한번 더, 내일이나 모레 정도 주면은,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딱두 번씩 다 살균 살충제를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,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요, 지금 살균 살충제를 지금 한번준 거거든요. 딱한번준 건데, 저는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한번더줄 겁니다. 예방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한번더줄 예정이고요. 그리고 뭐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세 번이나 네번 정도에 걸쳐서 제가 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약을 살균 살충제를 어저께 줬어요. 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물을 살짝 살짝 뿌려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찌글찌글한 아이들은 며칠 물을 살짝 살짝 주면 아이들이 펴져요. 이런 것들은 자기가 햇빛이 너무 이제 차각막을 걷은 다음에, 이 차각막을 걷은 다음에 얘네들이 자기를 보호하고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오므라든 거거든요. 아우,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일단 살균 살충제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거의 다 마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살짝 살짝 주니까, 아유, 이제 좀 아이들이, 숨을 좀 쉬지 않을까요?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들이 이제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때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왜냐면 제가 하는 농사 방법, 다육이를 유지하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. 저는 이제 해마다 좀 조심스럽게 가는 주의거든요. 조심스럽게 가서 나쁜 건 없더라고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고 여름에는 물을 아끼시고 선풍기 좀 많이 틀어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차각막 하시고 하시면 다육이가 다뭐안 죽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이트 그린이도 약을 한번 주고 물을 줬는데 좀 살아나네요. 이제 깨어나는 거죠, 아이들이. 아,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탄력을 받을 거예요. 왜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물을 아주 많이 말렸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.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펴지진 않아요. 이렇게 좀 말랐던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이렇게 주면, 며칠을 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펴지니까, 한번 제가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오늘도 막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요. 동영상을 이 밭에 살균 살충제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네요. 이 밭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건데요. 적심은 좀 있다 하세요. 적심은 저는 원래 살균 살충제를 주고 그 다음에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살균 살충제를 지금 한번 줬잖아요. 그런데, 살균 살충제를 저는 한번더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
한 번 더 주고 나서 적심을 할 겁니다. 좀 조심스럽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올해는요. 어쨌거나 날씨가 참 선선해져서 일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지만 그래도 일을 많이 해야죠. 다육이 이제 겨울 오기 전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. 여러분 지금은 살균 살충제를 주셔도 되고 물을 주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좀 묵은둥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물을 한 번에 막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관수를 좀 늘리셔서 한 3, 4일씩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줬어요. 어제 약을 주고 물을 살짝 줬는데 내일도 또 줄 겁니다. 살짝. 많이는 아니고요. 참고하시고요. 여러분 고운 밤 되시고요. 저는 우리 고양이들 아기 고양이들 지금 여기 약을 쳤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좀 산책을 시킬 겁니다. 내일 뵐게요.